우리 하나님이 장수상에는 어떤 연극인지 좀 줄거리를. 아, 네. 네. 제가 이렇게 떨려서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까칠하지만 귀여운 츤들의 장수상의 점장님 성칠과. 네. 죄송해요. 목이 메이네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침이라. 네. 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장수상의 옆에 꽃처럼 아름다운 금님이 꽃가게를 열면서 두 사람의 툭닥거리면서도 알콩달콩한 그저 입가에 절로 미소가 나오는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뭔가 수상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비밀이 있는 반전 가득한 연극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재미와 설렘 그리고 진한 여운이 남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연극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잘 읽으셨어. 됐었다. 네, 요즘 표현을 하면 쩌는 배우들이 나오는데 출연진 선수 선생님 좀 소개해 주세요. 이순재 선생님하고 백일섭 씨가 제 남편으로 나오고 또 저랑 박정수가 더블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박하나, 뭐 김태향, 네. 뭐 김보연, 예. 이원재 이런 젊은 배우들이 있어요. 호화 캐스팅이네. 네. 이순재 씨하고 백일섭 씨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남편 좋겠다 남편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남편 바꿔가는 재미는 있는데 백일섭 씨는 조금 뭐 애드립도 좀 할 것 같고 좀 하시죠. 네. 하고 좀 몸이 무거우세요. 살이 좀 걷는 거를 좀 싫어하셔가지고 주로 그냥 무대도 자꾸 앉으시려고 그때 여행 프로 TV에서도 잘 안 걸으시더라고요. 살 안 빼셨어요? 네, 살이 좀 찌셨어요. 근데 요즘엔 많이 좀 건강해지셨는데 네. 그래도 아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에서 하수 걸어가시면 한 5분 걸리세요. 네. 근데 이순재 선생님은 네. 백일섭 씨보다 나이도 훨씬 위신데 네. 아유 무대에서 아주 그냥 팔팔하세요. 나이가 이순재 선생님이 한 87세인가 지금. 아, 근데도 정정하세요. 대단하세요. 근데 저 우리보다 더 건강하시고. 네. 굉장히 에너지가 최고세요. 그 건강 비결이 뭐래요? 근데 그거 정말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돌아가시면 해부를 한번 해봐야 될까 봐요. 잡수는 것도 그렇게 뭐 가려잡수지 않으시고 소식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맞아요. 운동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타고난 게 있구나. 타고나셨어. 아니 뭐 요즘 윤여정 씨도 미국 협회가 배우가 주는 그 상도 받고 70대가 요새 요즘 70대가 대세인 것 같아. 아 진짜. 네. 선수 선생님 여기 DJ를 8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여기 지금 오니까 막 설레요. 네. 9시 프로 했었죠. 네. 9시에서 11시 프로 제가 8년간 했었거든요. 이수경 씨는 여전하네. 어떻게 초새벽에 저렇게 아름답게 하고 나올 수가 아니, 있나. 아니 70이 절정기면 나는 아직 신생아예요. 자, 우리 하나님도 진짜 동안